옛날이구나. 아, 그럼요. 어우, 예쁘다. 같이 대토시라네.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맞이 우리 장영란 씨의 오프닝 마술 공연 한번 보고 비둘기 보여주세요. 야야 조리 조리다 조리. 가자. 아, 비둘기가 여기도 한 번씩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 어. 많이 듣던 목소리. 그렇지. 아~ 그림이 너무 훈훈하네. 오. 이야, 너무 추워.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뭐, 어디 가지? 오. 심씨도 방앗간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들어가죠. 방앗간. 사야한테도 한국 떡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고. 아유. 그리고 또. 뭐야? 오늘 또.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어 누구? 맛있는 떡을 선물하고 싶어서 떡집을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요. 인사드리러 가요. 그렇죠. 아~ 네, 명절이니까 아~ 특별한 분이네요. 예,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서 나만큼 특별한 사람 또 있어? 아, 더 윗분이지. 더 윗분이야. 네. 네. 진짜? 아, 더 윗분. 나보다 더 윗분 누구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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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기 지날 때마다 창도 이름 냄새가 너무 고소하잖아요. 아, 맞아요. 왜 이 떡? 한국의 떡이야 이게 다. 이야. 오. 어이 설레더라고요. 와. 오징어 너무 신기. 그러니까 네, 저렇게 손수 다 하나씩 하시는 거. 와. 아, 저거. 아, 인절미, 야. 야, 치즈인 줄 알았어. 야심다 미쳐. 와, 영양떡. 와. 영양 찰떡. 저 호박 얼마나 네. 달달하. 아, 와. 얼마나 고소할까. 와, 이거 뭐야. 이야. 기침하다. 어서 와 한국 떡은 저 이거 제 멘트인 거 아시죠? 나 알죠. 와 이렇게 종류가 원래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요. 감사한 분한테 선물도 해야 되니까. 혹시 사장님 여기 떡 고르면 그 선물 포장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네네 선물 포장 예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보자기에다 놔요. 도자기요? 선물용으로 떡 좋죠. 요즘 아, 떡 최고지. 케이크도 있잖아요. 맞아. 저도 가끔 팬들이 이렇게 뭐 주면은 빵보다 떡이 그렇게 좋지. 아. 자, 한번 그럼 사야가 한번 좀 골라봐요, 떡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 이거는 추석 때 먹는 거. 송편. 아, 추석 때 쌀이 곡식이 익고 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만든 떡이 송편이래요. 그러면 설날 때 안 먹어요? 사실은 이제는 떡국도 매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조금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 있고요. 먹고 싶을 때 다 먹어요. 좋은 날 다 먹죠. 이사가도 먹고. 하와이네. 핫도그. 하와이. 드셔보실래요? 한번. 백설기 한번 드셔보세요. 백설기. 우와, 이 김나는 거 보여? 우와. 이거 백설기 진짜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입안에서 달아. 맛있어요. 빵 같아요. 빵 같아요? 응. 부드럽죠. 이거 뭐예요? 팔려? 너무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네. 꼭꼭 씹어. 씹을수록 맛있어, 그치? 예, 예. 저거는. 입안에서 달아.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죠? 사야 된다는 거에서. 자, 요거. 요건 어때요?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 술떡. 약간 술향이 나서 또 매력 있잖아요. 맞아, 그렇지. 맞아. 술? 소주? 막걸리. 아, 막걸리. 아, 아니, 맞아. 술로 만든 떡이요. 그러면 애기들이 못 먹네?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요?
들어, 맞아. 아니, 애들이 엄청 좋아해줬어. 좋아해. 아, 떡떡을. 얘는 발효를 해서 날아가요.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고 싶어. 이건 어때요? 바람떡. 바람. 아, 저 맛있지. 아, 맛있겠다. 이게 그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 부부가 바람떡을 먹으면 뭐야? 어? 그게 뭐야? 바람이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어, 진짜? 바람이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나 처음 들어봐. 나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인데.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얘기가 있대요. 당당하게 먹으면 바람 나는 거 아니야? 어, 그거랑 똑같나 보네. 다른 여자 남자 만나는 거? 그 바람. 어머. 그래서 나쁜 턱. 그래도 한번 심 씨는 그럴 안 그럴 자신 있으니까 뭐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왠지 찜찜해. 왠지 찜찜해. 찰떡을 드세요. 찰떡. 오.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 3년간 제일 위험해. 아직까지. 들은 게 있나 보다 어디서. 형탁이가 너는 뭐가 문제냐면 쓸데없는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 거야. 그걸 왜 논란을 만들어. 저거 먹고 아들 낳는다 뭐 이런 거. 그럼 그럼. 찰떡같이 좋은... 붙어서 산다 뭐 이런 거.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해. 어, 그렇지. 말. 네. 나는 결혼하면 이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영. 자, 바람떡 먹어봐. 여기 그 있다고? 공기가 있대. 아, 근데 떡 윤기가 흐른다 진짜. 어, 맛있겠다. 있어? 있어. 바람이 이렇게 맛있는 건가? 바람이. 뭔 소리야, 이 바보야. 아, 형이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진짜겠지. 알겠다. 형 알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 근데 맛있는. 오, 진짜 맛있어. 맛은 일본이랑 똑같대. 진짜? 안에 공기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적고 있는데 맛있는 것 같아. 공기가 있어서 더 이렇게 뿡. 뿡. 와, 나왔다. 가래떡 뽑는다. 하나. 보여? 이야. 보여? 이거지, 이거. 나도 가래떡 이거야, 좋아해. 이거. 길다. 우와. 뱀인 것 같아, 뱀. 뱀. 맞아요, 뱀. 어우, 진짜 맛있겠다, 저거. 뽑자마자. 저때가 진짜 맛있잖아. 네, 뽑자마자 그냥. 사연은 진짜 이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길쭉하다는 걸 몰랐던 거야. 네. 떡국떡이. 네. 저 봐. 길게 나오는 게 장수를 의미해. 장수. 맞아. 맞지. 우와, 키르다. 우와, 키르다. 이거를 보면서 저 바로 나온 걸 먹어보는 게 심씨 소원이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심씨도. 매번 딱딱한 것만 먹었지. 진짜? 너무 많은데? 나온 거. 나온 거. 금방 막 나온 거. 네. 우와. 그치, 맛.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처음 나왔을 때 먹는 게 진짜 우와. 맛있는데. 어, 건배. 치즈 같아. 저거 늘어나는 거 봐. 어머나. 치즈다, 치즈야. 어머나. 치즈처럼 늘어나. 아, 귀여워. 오는 거 같아. 그럼, 맞아. 빵보다 맛있다. 빵보다 맛있어? 당연히 좋지. 네. 버터도 안 들어. 아니, 이거 먹으면 그 닭단 떡이 있잖아. 못 먹겠다. 저 맛들이면 큰일 나는데. 입이 너무 고급이 되지, 떡을 이제. 먹으면 딱딱한 떡을 못 먹겠다고? 만큼 맛있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게 지금 딱딱한 떡은 그래서 국에서 넣어먹고 또 떡볶이도 해먹고. 아니 이런 맛이 구워 안 나와. 먹어. 이런 맛이 안 나와. 그건 거기밖에 안 나와. 알아버렸네. 저것도 구워주면 또 끝내주는데. 그래서 그럼 구워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꿀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맞아. 진짜 맛있다. 오늘 가래떡도 사가지고 가자. 조청. 조청. 야, 저거는 뭐 끝판왕이지. 안 갖고 왔어? 쌀 조청. 쌀 조청이요? 정말. 야, 이거 바랄 텐데, 형수. 먼저.
아, 그치. 눈이 떴어, 눈이 떴어. 어. 야, 리액션 합격. 물개 박수 나왔다. 그래. 아, 맞아요. 진짜 해보고. 아, 입에 물어. 귀엽다, 귀엽다. 가래떡으로 한 것도 처음 봤다,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적극적이다, 오빠. 거했어. 거했어. 왜 이렇게 늘려? 왜 이렇게 늘려? 늘린다, 계속. 오. 야, 그게. 아? 아이고 참. 저럴 일이냐고. 아. 귀엽다. 오, 뜨거웠다, 야. 뜨거웠어. 아, 저 가래떡 게임 많이 좀 나오겠는데요? 저희가 신혼이라.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사야. 오늘 좀 이따 찾아가 있잖아. 궁금해, 궁금해. 그분한테 떡 선물을 하려고 온 거잖아. 응. 하나 아까 먹었던 그러니까 거. 종류만 고르면 돼. 이거 세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아우야. 네. 네. 예. 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코라슈트. 어이. 야, 누구만으로 하길래 저렇게 정성스레. 네,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누구지? 자. 하나. 여기에 여기. 여기가. 어, 뭐. 여기에 귀하신 분이 있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리는 뭐야? 그러니까 저 오리가 굉장히 수상한데? 입자. 애청. 어이. 어! 오! 오! 뭔데 이거? 무슨 무당. 뭐야 이게? 사야가 먼저 갔어요. 어? 사야가 먼저 갔어요. 우와. 아, 귀신의 집이야? 뭐야? 아니 귀신의 집에 왜 갔어? 뭐야? 뭐야, 귀신의 집 같아? 이게 뭔데? 뭐야? 빨리 와. 어! 뭐야, 소리. 이게 왜. 심. 뭐야? 심. 누굴 만나는 심. 거야? 심. 귀한 분. 어! 아니, 누구 만나러 간다 하지 않았어요? 뭔데, 이거? 우와. 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사운드가 너무 감사한 분 만나러 가는데 이런 길이. 수호씨, 먼저 가. 어? 아. 먼저 가. 알았어. 오, 믿지 마, 믿지 마. 올라, 올라. 오! 하지 마, 하지 마. 사야 형수 겁도 없이 막 가네. 아이, 사야는 그 자기 동네에 한 시간짜리 귀신의 집 있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해요? 응, 한 시간 가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귀신의 집이 있어서. 아니 근데 흰옷 입으셔서 약간 소복 입으신 것 같지 않죠? 아, 근데 사연은 약간 흰옷이 좀 신경쓰니까. 소녀귀신 같아가지고. 가자, 자, 가자. 오, 무서워. 우와, 우와. 아니, 안녕하십니까. 뭔데? 궁금해, 궁금해. 아니 무섭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귀엽게 웃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프리랜드. 아~ 아~ 예. 예예 드라마를 같이 찍었어가지고. 아~ 네, 굉장히. 아, 저희가 프리랜드구나. 안녕하십니까. 심. 어? 뭐지? 아래?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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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던 목소리. 건강하시네. 오, 아이 똑같으시네.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 일만 빠져 살지 말고. 이번에 목소리가 명품이야, 남성을 형님. 네. 야, 그럼 오, 어디 스무번에 갈까? 와 멋있다. 그런 데 가는 게 쉬운 거지. 자, 하나, 둘, 셋. 자, 선생님. 선생님, 아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있다. 네. 이제 5개월 됐으면은. 지금 너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야? 어, 왜 올해 계획이 있죠. 올해 있습니다. 올해. 올해 어떻게든 첫째를 낳을 생각. 맞아. 축구는 11명 너무 많고.
어? 그게 뭐야? 뭐야 왜? 여섯 명 만나라. 여섯 명? 여섯 명? 가능하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제 내가 이게 35년 됐잖아. 35년이나 벌써 됐군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젊은 부부들 오면은 한 명 안고 오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명 안고 오면 오 이러고 세 명 나가지고 오면 보면은 쌍까매. 쌍까매. 네. 너무 미인이시고 너도 미남이 그러니까 2세 나오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아 저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궁금해. 누르신들은 딴 거 없어. 맞아. 이세야. 일본에는 지금 누구 부모님하고 네. 언니는 결혼해서 애가 셋이고요. 쌍따봉. 외가부터 친가까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평택에 또 할 일이 많겠다. 아, 그럼요. 처갓집 그렇게 있으면은 네. 초대해서 한 번씩 건강시켜주고 이러는 건데 네. 큰 보람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 조카 애들이 한국에 초대해서 여기. 네, 여기. 데려와서 아. 하루 종일 놀아! 이러면. 와, 진짜 그래야 되겠다. 일단 먼저 선생님. 선물 좀 사요. 아, 근데 아시 나 뭔가 그랬어. 네. 뭐 사오냐네. 선물 좀 먼저. 네. 돈도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아 근데 딱이다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선생님이 진짜. 한번 다 뜯어보시면은. 네. 이게 마음이야 마음. 이거 이것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진짜 이뻐. 오늘 아침에 만든 선물은 어우 너무 기분 좋다. 아니 그 선생님 표정이 네. 너무 좋으시다. 너무 좋아하신다. 와, 저 정도면 진짜 패백 아니에요? 네, 패백? 자, 이거는 호박 진짜 맛있네.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다행이다. 아우, 잘 드신다. 우와. 아, 요것도. 이게 뭐야? 뭔데, 이거? 뭐야? 궁금해, 궁금해. 어, 뭐야? 요게, 와, 보자기가 아니에요. 보자기가 아니야? 어? 이게 떡? 예, 떡이에요. 예. 우와! 아, 보자기가 아니고? 예쁘다. 아! 보자기인 줄 알고 그냥 이, 부신, 예, 부신 거예요. 우와! 이게 포장지가 아니고 이 떡이에요. 야, 예술품이야. 야, 야 너네 신경 많이 썼다, 진짜. 예. 응? 이게 앙금 떡 케이크라고 해서요.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든 그러니까, 떡 케이크. 어, 의미가 다 있네. 예, 예. 정말 신기하다. 야, 난 이게 포장진작을 좀 뜯으려고 했거든. 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워. 아까워도 먹어야지, 그럼 이거 뭐 구경하라고 하지 않냐? 그래, 먹어야지. 그럼 먹긴 먹어야지. 네, 먹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왜 아깝지? 아, 무서워. 아, 아깝다. 아유, 아유. 너무 궁금해. 안에 뭐 들었지? 예쁜데. 어, 이쁜데. 와. 오, 네, 딱 들어갔다. 와, 이게 호박 케이크 안에 호박떡이 들어있고. 야. 호박 야. 진짜 맛있다. 맛있죠? 진짜 괜찮은 줄 써보는 것만 있니? 야, 저 선생님 진짜 잘 들만한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 아니, 맛있게 생겼어. 진짜 맛있어. 근데 너 보는 눈이 참 좋다. 어떻게 미인을 볼 수가 있냐? 아, 똑같이 골랐죠, 아주 그냥. 내 눈으로 그냥. 아니, 근데 선생님은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필. 예, 필. 예, 필. 딱 한 방에 오는 필. 그래, 맞아요. 저 맞아. 진짜? 저 진짜 결혼할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장난감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아시잖아요.
장난감하고 있으면 평생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를 만나는 순간 다르지. 아, 최고야. 뭐. 만나는 순간 그냥 네가 예. 꽂힌 게 아니라 예. 저 예쁜 눈으로 뭐 열었겠지. 예쁜 눈으로 뭐 열었겠지. 아 진짜 했어. 진짜 했어요. 어떻게 알고? 진짜? 정말 저렇게 했는데. 아 진짜 그랬어? 그렇게 했어? 네. 어떻게 했어? 처음 만날 때? 예, 예. 이렇게 딱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예? 나 자신감. 아 진짜? 난 할 수 있다. 고은아 너 반대. 내가 이래봐. 아주 귀여운데? 이거 벌리면 안 된다. 이거 뭐야 내가. 이마 눈마 이 알타만 되고. 이게 하면 이상하지. 형 기분 안 좋지. 안 좋지. 그래요? 이분 벌리면 안 돼. 이분 벌리면 어, 근데 왜 나한테 내 옆에 있지? 눈 다쳤나? 안 쓰러워서 만난 거 아니야? 치료해주고 싶다 이렇게. 뭐든 사랑은 대시하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대시했으니까 그러지. 수집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말 걸어볼까 말까 이런 거 못했단 아, 말이야. 그말 절대 못 이뤘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어. 지나가다 이렇게 스치면 인연이다 그러잖아. 거짓말이야. 지나가다 스쳐서 인연이면 여기 다니는 사람 다 인연이지. 윙크레아 인연인가? 그 인연을 값지게 만들어서 내 사랑을 만드는 거, 그 능력이거든. 그게 이제 그건 네가 잘했던 거지. 맞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반 타작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이건 뭐지? 최소한 최소한 자식을 세 명을 낳았다. 어른들은 다 아세요. 그럼요. 진짜 귀에 못이 박혔어요, 저는. 자식을 세 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승전결. 자식이다. 자식인데. 또 이제. 선생님, 뭐 어떻게 요즘은 뭐 좀 이렇게 드라마 좀 작품. 나는 지금 미니 시리즈 하나 찍고 있고 참. 아, 지금 찍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미니 시리즈 아직도 찍으셔? 넌 요새 이거하고 뭐 하니? 아, 저는 이게 요즘 사실 드라마가요? 없어요. 그거를 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요. 네. 왜? 사랑을 쌓으라는 거지. 예. 아... 너 지금 바빠가지고 매일 뭐 지방 촬영 다니고 밤새고 들어오지. 네. 그 젊은 황금 시절을 다 보내버리면은 나중에 사랑은 식어. 맞아. 우와. 지금은 둘이서 진짜 사랑스럽게 사랑을 쌓아라. 그러면 그 사랑을 쌓아놓으면 그 사랑이 오랜 동안 있으면 나중에 배역 때문에 좀 등한시해도 이 사랑이 무너지질 않는단 말이야. 네. 아, 너무 맞는 말이야. 진짜 맞아. 필요해요 이 시간이. 드라마 찍고 있었네. 넌 진짜 드라마야 내가 봤을 때. 최고의 드라마를 찍고 있죠. 네, 주인공인데. 결혼은 정말. 어, 예. 정말 뭐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맞아. 그냥 드라마야. 심영탁 사야 주연. 그러네. 지금도 찍고 드라마. 있죠. 아직도 그 부부싸움 혹시 하세요? 혹시? 네. 내가 78년도에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결혼 초에는 엄청 해. 맞아, 나도 왜? 했어, 초반에. 기득권 싸움이야. 부부는 뭐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건 다 기본적인 말이야. 다 사랑하지. 사랑보다는 배려야. 아, 배려. 그럼. 아, 저 여자가 지금 반찬을 볶고 있는데 여보, 내가 도울 거 없어? 가서 돌 거 없어 그냥 쉬어. 그래도 옆에 서가지고 냄새 좋다. 아 맛있겠다. 이게 배려거든. 그런 배려부터 배워서 사랑을 쌓아놓으면은 그러면 아마 행복해질 거야. 그냥 너무 좋은 시간인데.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내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서. 예. 애만. 아 이런 시간이 언제 오늘 빨리 오는데. 아니 언니야 너 지금 심각해. 예 기승전결. 야 만들어야 되겠네. 선생님 그러면 젊었을 때도 스킨십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 그 그거는 나는 예사로 하는데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럼 많이 못한 게 왜냐면 우리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 보고 사진 찍을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못했지. 그런 애정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지금도요? 진짜로? 그거는 가끔 해줘야 돼. 이제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 마누라가 먼저 여보 그럼 아 잘하셨죠? 아 뭐가 이래.
흐흐. 그런 게 좀 싸움이야. 맞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박구정 백야 때만 생각해도. 그렇지. 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세트 찍고 와가지고 한 소리 듣기도 하고 술도 한 잔 받으면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 백야 찍을 때만 해도 형도 네가 30살? 29, 30? 10년 전이니까요. 예, 10년 우와, 전이니까 서른 한 6, 7 정도 됐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때로 왔을 때는 36, 37도 어른인데 꼰대인데 예, 예. 지금으로 보면 연계야.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연계죠. 우리 이제 배우 중에서도 결혼식을 늦게 해서 아이를 늦게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네. 빨리 아이를 갖되 네. 지금 부지런히 놔도 늦으니. 그렇지. 그럼 뭐야? 돌고 돌아. 또 이제. 또 이제. 한 방. 진짜 긴장 풀룸은 그냥 아이로 꺾이네. 한 방에. 근데 왜 자꾸 어른들이 아이 얘기 많이 하는 줄 알아? 왜? 애가 주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 애가 주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 그건 그래. 그렇군 그래요. 그걸 니네들이 모르니까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면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아이가 주는 밀착감이 생기거든. 네, 다섯 살까지의 아이의 재롱이 평생 간대잖아. 맞아. 나중에 숙제기는 걸로 다섯 살까지 커버하는 거 커버한대잖아. 맞아 맞아. 심 씨는 선생님을 또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심 씨가 없는 걸 선생님이 너무 멋지게 갖고 계셔서 그거 뭔지 알죠? 알아요. 뭐지? 응? 뭐? 사야가 선생님 구렛나루를 그렇게 옛날 사야가 있을 때 구렛나루 이제는 깔끔하게 깎으셨는데 와 진짜 선생님 구렛나루는 여기까지 너무나 딱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구렛나루가 하나도 없어요. 들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붙인 거고요. 수염도 많이 없니? 네, 수염도 많이 없습니다. 귀찮다 나중에. 아 그래요? 귀찮아요? 이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았는데? 여기도 지금 나시잖아요. 나 이만큼 나지는 않은 건데 네. 선생님이 옛날에는 속옷 모델도 진짜 하셨어. 아, 멋있었지. 아직도 기억나요. 빅맨이라고 그럼 수영장에서 촥 올라오시면서 머리 이거 있잖아. 저거! 와. 대박이다. 나 진짜 저거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저런 게 있었어? 제 광고예요? 광고. 대박. 아 잠깐만 더 틀어봐봐. 왜 저기서 끊어? 아 더 보고 싶다. 아니 광고를 더 보고 싶다. 우와! 쫙 벗으시고. 아, 뭐죠, 호핑. 아이고, 야. 아니, 왜 자꾸 끊어? 아니, 왜 자꾸 끊어? 아, 참. 선생님이 지금 피부가 이렇게 좀 고우시고. 멜로 알죠? 멜로 드라마. 한국의 기무라 타쿠야 같은. 그 아주. 여자 연애 드라마. 멜로의 진짜 대명사시고 진짜 맨날 남자 주인공. 이미숙이 정혜리 역준이 선우은솔 뭐 최명길이 뭐 상대 중국의 너무 배역 상대역을 했었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들 다 다지. 멜로 드라마가 쉬운 거 같지. 네. 제일 어려운 게 멜로 드라마야. 힘들 것 같아. 많이 보라. 멜로 드라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톤이야. 보이스. 영자, 오랜만에 누워보는 맞아, 맞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임금하는 역할이 따로 네. 있고 예. 장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네. 간신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 네. 간신은?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네. 상감이라고 그렇지면 네. 자, 그럼 오늘 전부 축배를 열자. 이러면 안 되잖아. 멜로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예. 템포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액센트 주고 배우로서의 기본은 물론 이거 암기력이고 네 암기력이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인성이야. 네. 맞아요. 참 착해야 되는데 네. 55년 방송을 하면서 네. 좀 느낀 게 안 되는 사람들은 네. 거의 부정적인 사람들. 맞아 맞아. 계속 좋은 생각 부정적. 자아 반성을 하지 않고 남을 원망을 해.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 왜?
연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감정이 이렇게 돼버리죠. 아, 나쁜 것보다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해야죠. 진짜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그렇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우 씨 부족한 부분 말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사겨들어 이런 것 같은데. 사야가 그랬잖아. 빚이 뭐 이렇게 많으시냐고. 빚이 왜 이렇게. 사야가 이제 이랜드 그거를 좀 본 거예요. 160억 그. 놀랐어요. 그 빚은 어떻게 괜찮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89년도에 네. 한 40억 빚자가 시작했는데 그 당시 3년 전에 이거 다 지으면서 190억 돈. 와, 더 늘어났어? 조금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일하는 동안에는 작년에 190억으로 됐다고? 그렇지. 이게 30억이 더 올랐다고? 옛날에 이게 없었어. 야외에서. 전부 야외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치. 와. 비가 오고, 기후가 미세먼지 있고, 그래서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받아니까 커져버린 거야. 나는 그냥 즐기는 거야. 여기 와서 애들하고 놀고. 그거지.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소가 제일 많이 된다는 거지. 여기는 만인한테 오픈되어 있는 데잖아. 제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도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와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까 여기 다시 콕 오고 싶어서 이거 지도에서 등록. 등록했구나. 내비에 등록을 했다고 주소를. 니네들이 이제 신혼생활 하면은 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또? 그쵸.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새 쌍둥이를 낳을까? 요것부터 고민하고. 야. 어차피 니네 또 여기 한번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도 연애생활 해보니 쉽지 않으니까 나 잠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좀 이따 들어올 테니까 가서. 그러면 여기 한번 쭉 와이프랑 돌아봐도 될까요? 그게 나중에 애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네. 메모했다가 찍어놨다가 네. 오케이 아 예. 야, 그러면은... 이거 도로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안 가져옵니다. 자, 도죠. 네. Thank you. 예. 아이고, 진짜 이쁘다. 젊음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맞아. 젊음이 이쁠 때죠. 젊음은 그냥도 이쁘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 우와, 선생님, 이게 다 선생님이 한 거야. 그럼 보여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와, 저게 다 있어? 재밌겠다. 진짜 아기들이 오면 재밌겠다. 와, 이거 뭐지? 애기들이 아니라 형탁이도 자기 형도 지금. 역시 우리 어른이 우리 형탁이. 어른이? 이거 미니 열차다, 미니 열차. 재밌겠다. 이거 애기들 이거 타는. 다 같이 다를 수 있네. 좋다. 둘이요. 근데 이게 뭐야? 응? 범퍼카. 재밌죠, 범퍼카. 옛날 타고 싶었어. 타본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 거의. 그래? 엄마랑 탈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 타볼까? 오늘 선생님이 자유이용권을 준 거야. 우와, 대박. 자유롭게 타고 놀다 오라고 그랬잖아. 몇 번 타졌대? 무한. 최고지. 그럼 타자. 자. 어이, 프라슛. 범퍼카. 어이, 프라슛. 재밌겠다. 네. 간다. 굉장히 깨끗하다, 시설들이. 네, 자유로우셨어요. 재밌겠다. 부딪혀야 되는데. 올라. 재밌어, 저거.
저래서 범퍽하지. 맞아 맞아. 부딪혀야 돼. 부탁이 형 리액션을 잘 하시는 것 같아 항상. 아 해줘야 돼.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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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짤 없네. 얄짤 없네. 얄짤 없어. 마누라인데 아유. 범퍼카는 아프라고 있는 거야! 나한테 버퍼. 진짜 남편이야? 어? 남편인데요? 정말 남편이야? 아, 심심해. 너무 흥분했다. 아, 나쁜 사람. 저러다 아유. 싸운다, 이제. 저러다 싸워.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오이. 어, 복수, 복수. 그래, 깨깨깨깨. 진짜 큰아들이야. 어, 조심해 조심해. 또방이다 또방이다. 아 야나 야나. 아이고. 아 야나 야나. 저럴 일이냐고. 어, 왜 백으로 가지? 오 이런 거구나. 아 좋아 좋아. 됐어. 아 이건데. 이렇게. 어, 됐어. 진짜. 뭔가 하면 정신력이 훅 떨어지나 봐. 안 해도 뭐가 없어. 뭐 장난감이 뭐 훅 떨어져. 뭐야? 뭔데 이거? 이거 애들 타는 거 아니야? 저거 보행기 수준 아닌가요? 뭐야, 애들이랑 같이 타는 거야? 어, 친구들이랑 탔네, 친구들이랑. 아, 이거 아이만 보면 좋아. 재밌지? 아, 귀여워. 가와이. 삼촌은 누워 잔다. 야, 리더네, 리더, 저기 봐. 아, 이쁘다, 니들. 진짜 예쁘다. 재밌지? 재밌었지? 응. 애들 귀여워. 이쁘라. 진짜 사랑스러워. 최소한 자식을 세이는 한 나라. 와, 멸치장! 와, 애들이 정말 밝아. 귀여워. 이렇게 놀이동산 오면은. 괜찮아? 아, 요즘 아이들밖에 안 보이더라고. 왜, 네, 자꾸. 어. 지금 씨 여유 있네? 어, 여, 아, 바이킹 뭐, 바이킹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름이 뭐였지? 바이킹이야, 같은 바이킹. 미니 바이킹이네. 미니 바이킹. 귀여워. 응? 얼마나 예쁜데? 딸, 딸 둘. 애기는? 남자애들은 잘생겼고. 이거 뭐, 이거 예쁘지? 귀여워. 이거 부인이야, 부인. 부인이야. 야. 부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 여보야, 여보. 아, 여보. 여보. 삼촌 여보. 삼촌 여보. 여보야. 아니, 어디서 왔어? 어? 재밌어, 오늘?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야가. 몇 살이야? 16살. 16살. 몇 살이야? 아유, 새처럼 해가지고. 귀여워. 아, 이뻐라. 어떻게 해야 새 쌍둥이를 낳을까? 요것부터 고민하고. 자, 비행기 한번 타보자. 가자. 이제 우리도 타자. 두 명 다를 수 있어. 어. 아이 큐. 안녕. 에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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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간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너무. 우리도 위에. 둘이 더 꼭 붙어하는 느낌. 와, 땡땡 불에 따라라. 귀여워. 재밌다. 와, 너무 좋아. 우리도 가야지. 다시 올라간다. 우리도 가야지. 예. 아, 정말 수업하는 기분? 네. 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놀이동산 가면 저렇게 놀아야지. 라는. 좋은 아빠가 될 건 분명한 것 같아.
재밌어? 리얼로 친구 같은 아빠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끝났다. 가자. 가자. 너무 이쁘다. 재밌다, 재밌다. 도착구. 조심. 자려. 아유, 이쁘다. 뭐야, 뭐냐? 뭐냐? 내가. 뭐냐? 왜? 귀여워. 우리 미래다. 우리 미래다. 아, 귀엽다. 귀엽다가 아니라 심심해 부럽다. 아, 부럽다.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아기 있으면 더 행복해도 웃기지 않아?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한방이죠. 아우 날씨 너무 좋다. 요즘에. 아유 좋은 날이구나. 오늘 귀엽다. 어? 누구야? 어, 누구지? 아~ 아~ 나 기다렸잖아. 어머 이뻐. 아 너무 좋아. 오 너무 좋네. 야 근데 유나 진짜 날씨 요정이다. 어 유나랑 밖에만 나오면 날씨가 맑아지네. 근데 오빠 날씨 진짜 좋다. 응, 뭐 가을 같아. 진짜. 이야. 어, 날씨가 진짜 좋았어. 아, 아 좋다야. 비가 온다는 예보도 눈으로 바꿔버리고 막. 야. 유나는 왜 그래? 뭐 남자친구 생기면 막 이거 해봐야지 이런 것들 없어? 여기 가봐야지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항상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뭐 도자기 같은 거나 어 가죽, 그래? 가죽 공예나 아 그런 걸 해? 그냥 막 엄청 자주는 안 하는데 그냥 종종 하거든요. 도자기 되게 어렵다는데? 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나 혼자 못해요. 아 나 도자기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특히 물레 같은 거 하면 그 흙이랑 물이랑 그 촉감이 진짜 좋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목공 같은 거? 아, 목공 좋지. 아, 목공도 공방 되게 많아. 나 일일 공방에서 목공에서 스탠드 만들고 이런 거 해봤거든, 옛날에. 가구도 막 만들잖아요, 맞아, 스스로.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야, 그 힘든 건데 그런 걸 해보고 싶구나. 아, 손재주가 있으니까. 꿈나무네, 네. 꿈나무. 그러니까 목공을 막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 공방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몇 번 경험이 있어서 육중환이랑 저랑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육중환이 결혼식 때 스탠드랑 이렇게 작은 소품 같은 거 직접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어, 실력 대단한데 그러면? 근데 그게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다. 취미생활이 맞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너무 중요하죠. 그럼 그럼. 나는 서울 나오면 이제 그쪽 가평 집에다가 한쪽에 공방 하나 만들려고. 아 오빠가 서울로 집을 이사를 오면? 어. 나는 오빠가 되게 활동적인 거면 좋아할 줄 알았어. 세심한 것도 좋아해. 아 되게 의외다. 어필하는 거야? 응, 그치. 돈도 좋았어, 지금. 아, 꽁냥꽁냥 둘이서. 아니, 연애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김동완이? 어, 그지? 예. 네. 말했던 것들 하나씩 도장 깨기, 콜? 아, 좋아요. 아!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다. 갑자기? 아, 오빠랑 데이트하는 그 매일매일이 너무 새로워. 아, 정말? 정말 다 안 해보는 것들이라서. 와, 나 미치겠다. 이제. 나도. 너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무슨 이럴 거야? 아 정말 아 거기까지만 해서 다행이다. 너 불리하네요. 어머. 어머. 근데 유나 씨가 진심인 게 느껴진다. 어. 진심이게 느껴져. 그래 기분 된다. 기분 된다. 아우 야. 옛날에 AI란 영화 봤어? 어 그거 너무 마음을 후벼파는 영화 그지? 아이와 부모 간의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그 영화는 정말 그 감정이 되게 많이 공감되더라고. 난 약간 아빠 연기하고 싶어. 아빠 연기. 아 왜요? 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성애를 느껴. 아 진짜? 잊지도 않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막 잊지도 않은 아이를 막 너무 아끼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좀 생긴 것 같아. 아빠 되고 싶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어머 툭 던진 거지. 나 아빠 되고 싶은데 들어줄래? 뭐 이런 아빠가 될 수 있다. 뭐 준비를 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 준비되어 있다. 나는 아빠 먼저. 어, 그럼요. 숭인 시대가 아니지 이제. 야 이 정도로. 야 아, 진짜. 동환 씨 멋있다. 야
엄마 연기 한 적 없지? 있어요. 엄마 연기를 한 적 있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고 쳐서 애를 낳은 거야. 저는 되게 철부지 엄마 한 적 있어요. 우리 한번 저기 상황극 해볼까? 상황극? 어떤 거? 어머. 젊은 부부? 해요. 이거 좋아. 야, 재밌게 논다, 여기 좋아. 커플. 맞아요. 초등학생 딸이. 초등학교 딸? 어. 몇 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진짜? 어.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한 거야. 오빠. 우와. 오빠, 우리 애기가 천재인가 봐. 야, 어떻게 날 닮았나? 오빠 수학 잘했어요? 나? 아니? 우리 둘 다 안 닮은 것 같아. 우리 둘 다 수학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 경시에서 1등을 했지? 아니, 걱정이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딸을 보내주셔가지고. 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축하해주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야겠어. 아, 현주도 자기 닮아가지고 밀가루 못 먹으니까. 글루텐 잡채를 좀 해줄까? 아, 그럴까? 고기는 먹어서 참 다행이야. 어, 그러게. 현주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해. 아, 그래. 현주도 없었으면 내가 집에서 소고기 구경도 못할 뻔했어. 오늘은 저희 미역국에 소고기 좀 넣고 끓이자고. 그 맨날 성게알만 넣지 말고. 성게알 값이 너무 올랐어. 생활 연기를 완전. 성게알 잘 사네, 그래도 성게알 잘 미역국. 요즘 자연이 안 좋아져가지고 성게 잡지도 않는데. 주제가? 그냥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계속 사올게, 사오기는. 사랑꾼이네, 알고 보니. 아, 이렇게 보자. 어떻게? 중학생 딸이 귀엽다. 집을 나갔다고 하자. 어. 와, 집을 나갔어. 어. 가출 상황이야? 얘는 왜 집에 없어? 어디 갔어, 얘? 어? 얘 어디 있는데 안 들어온 거야, 지금? 새벽 3시인데? 아니, 애를 좀 잘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지. 왜 그 밤에 나가게 만들어, 애를. 제가요? 그래. 걔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오빠 닮아서. 아, 그래, 나 좀 말 담긴 했어.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오빠 닮아서 제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참. 상황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다시 하자. 상황을 잘못 잡아. 잘 노래요. 아니, 너무 재밌다. 케미가.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어, 그럼 궁금하다. 어디로 갈까? 거의 다 왔는데? 어디 갈래나, 또? 오, 홍대야? 여기가 바로 말로만 듣던 서울 홍대 거리 아니야? 오늘 아무튼 유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네, 오빠. 제가 오늘 진짜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그래? 왜? 뭔데? 뭐지? 너무 궁금하다. 상큼하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가 뭐야? 있어요, 오빠. 따라와봐요. 뭔데, 이거? 오호. 뭐지? 어디지? 궁금해. 뭐야, 어딘데? 기대된다, 진짜, 오늘. 크림 블루. 어? 크림 블루? 아, 크림 블루. 뭐야? 약간 오늘 알프스 소녀 하이디 느낌인데? 그냥 행복해, 계속. 아, 옷 색깔이 블루와 크림색. 아. 요들성 좀 할 줄 알아? 야, 이제 오늘 커플룩이네, 완전. 아유, 알콩달콩하다. 아, 잘 어울린다. 말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약간 커플 느낌으로. 정말로? 맞춘 게 아니었어요? 네. 옷도? 응. 와. 대박. 밸런스 게임 해봤어요? 밸런스 게임? 응. 뭐 재미로 해봤지. 해보자. 이거 재밌어, 밸런스 게임. 아, 그치.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오케이. 할 수 있어? 응. 첫 번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름. 하나 둘셋. 여름. 아이고. 처음부터 안 맞았다. 하나 둘셋. 밤고구마. 밤고구마. 아, 아이고. 이런. 아니, 허겁거 맛있지. 방금을 내가 더 좋아했네.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 둘, 셋. 물복. 오. 아, 일부러 틀리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떻게 다 틀려? 하나, 둘, 셋. 이거는 맞을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자, 하나 맞겠지. 하나, 둘, 셋.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말 신기하다. 야, 저렇게도 힘들지 않아? 야, 너무 다르다.
야, 입맛이 싹 다르네. 대박이다 진짜. 오. 하나 둘 셋. 전화. 와. 전화. 어떻게 이렇게 안 가죠? 전화. 난 전화가 좋아. 알았어. 왜 문자로 하려 그래? 아 전화도 하죠 저도. 음성을 통해서 오해를 막을 수 있잖아. 문자는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그냥 문자하고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제일 싫어. 와. 약간 꼰대야 전화는. 자, 통화해. 목소리를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야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어?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아예 영상 통화하자 그러지? 영상 통화도 하지. 아, 진짜로? 근데 영상 통화는 사실 이제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뭐. 오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테스트? 당신은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이게 뭔데? 오, 이게 뭐야? 아, 저런 데이트 코스가 있어? 오. 좋아해. 어, 이 뭐야? 어머! 야! 와, 지금 너무 좋다. 두 군데 된다, 두 군데.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맞춰봐. 나부터 맞춰줘, 이씨. 맞춰봐! 오늘은 특별히 데이트 코스를 전부 유나가 짠 대로만 제공해주세요. 유나 피! 가만 있어, 집중해서 봐야겠구만. 와, 신기하다. 네. 유나가 예약을 해서 가게 됐어요. 색상 상관없이 팔찌 착용해주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됐다. 오빠 파란색. 나 노란색. 오. 오. 벌써 신일자다. 유후. 야, 이게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 어떻게 귀신의 집 아니야? 파란색. 어? 태그. 이게 등대고? 어, 각자 하는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나 웃긴 거 생각났다. 왜? 어. 뭐야, 왜? 이러고 있잖아. 뭐? 자, 우리 하자. 아! 뭐? 자, 우리 하자. 아! 여기서 뽀뽀한 걸 치자, 우리. 엉뽀. 엉뽀한 걸 치자. 귀여워. 야. 에이. 미안. 너 먼저 해. 미안. 너 먼저 해. 내 별명은. 아, 뭐야? 엉뽀가 느낌이 있는데? 아, 가까워지네 또. 나 화성 동안. 경기도 화성. 화성에서 온 남자 동안. 금성에서 온 여자 유나. 금성 유나? 네. 아,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오빠 누구랑 함께 오셨나요? 연인, 배우자,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선후배. 뭘로 해야 되지, 우리? 연인이지, 뭐. 연인으로 하자. 연인. 연인. 연인으로 하자. 멋있다. 그래요? 연인. 이야. 기다렸네 그러면. 아유. 사귄 지 얼마 됐나요? 6개월 미만. 우와. 마음 검진이다. 마음 검진. 사랑 검진. 사랑 검진. 시작하기. 함께 온 파트너와 있을 때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도에 따라 1번, 5번을 눌러주세요. 아,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 보자, 병원이 보자. 맞아.
유나 뭘까? 유나 씨 뭐라 했을까? 자. 매우 그렇다. 그럴 것 같아, 유나는. 그렇다. 그냥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유나는. 네. 맞아, 서로 집중해서 들어주잖아. 비슷하고. 잘 들어주지, 두 분. 나는 상대방의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이다. 우후. 이야. 아. 오, 이거. 예스. 동환이 형 무조건이지 뭐. 질문이 궁금하다.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스킨십 부각은 맞네요. 예. 중요한 거지 저게. 제일 중요하지. 처음 맞았어 지금. 나는 상대방에게 좋고 나쁜 감정들을 언제든 솔직하게 표현한다. 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얘기를 솔직하게. 아, 내가 너무 신중한가? 아, 이거 어렵다. 되게 고민되네. 그렇다 하지 않을까? 아, 컨닝해. 자. 아, 유나 뭘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달라진다, 선택이. 어, 조금 생각하는 스타일인가 싹 히나 보다. 언제든 이런 말들이 조금 거슬려. 언제든 내가 솔직했나? 아무 때나? 이렇게. 저는 뭐 유나 씨뿐만 아니라 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서 두 번 다시 안 볼 거면은 그날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 아. 안 볼 거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계속 오히려 부정적으로 막 두드리고 왜? 나를 막 거침없이 보여주려고 그러고. 아, 그러니까 연인으로 시작할 때 그렇게 내 모습을 다, 다 보여주면,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 시작 자체가 안 될까 봐 이제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아, 그래서 형탁, 심씨 오빠 같은 경우 처음부터 좋은 모습 먼저 보여. 얘는 윙크부터 시작하잖아. 난 윙크부터. 무조건 난 좋은 모습을 했지. 어, 그래요. 안 하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렇지. 어. 온갖 사탕 발리면 하고 시작하는데. 어, 이거 막 풀로 주고 시작하잖아. 그렇지. 네, 그럼요. 어. 다르네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뀌면 되지, 이제. 고민 많이 되겠다, 저기. 상대방은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잘 이해한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둘이. 둘 다 아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야, 근데 질문들이 어렵다. 아니다. 아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았었나?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하지. 우리는 다툴 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윤아는 또 아니라고 할 것 같아. 맞아. 어, 동아 씨도 아니야. 아니다. 사실 전화도 조금 다퉜어요. 아. 이제 가 시작했는데 다툴 일이 있어요? 아니 뭐 심하게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티격태격. 네. 저러다가 미운정이 더 무섭다. 근데 네, 근데 저는 뭐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으면 안 다퉈요. 그냥 끝내지. 그치. 다투어 보는 거죠 일단. 아, 한번 싸움. 왜냐면 이 나이 되면 그래. 에너지가 없어. 맞아. 고갈 자원이야. 맞아.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화를 내거나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맞아. 않아. 그냥 안녕이지. 그냥 넌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안녕. 좋은도 하고 싶지 않아. 좋은 시그널이네. 맞아. 좋은 시그널이야. 그러네, 다툰다는 거는. 동환이 형이 좀 약간 약 올리는 스타일 같아. 어, 그래서 더 싸우는 거야. 좀만 이러면 깐죽대지. 어, 그런 거 좋아하고 자기가 이기는 거 좋아하고 약간 장난기가 있어서. 오빠
오빠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어.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함께온 파트너와 있을 때 나의 모습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골라주세요. 보자, 뭐야. 와,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세 가지 보면. 세 가지? 저렇게 심각하게 했구나, 유나. 아니, 너도 엄청 심각하게 하는데? 의지할 만한, 오! 오! 의지할 만한 좋은데? 유나 씨 뭐라 했을까? 아, 유나 뭘까? 아, 긍정적. 아, 좋은 거 많이 나오네. 결이 같아, 둘 다. 같은 결이야. 참을성이 나한테 뭘 참고 있다는 거죠.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둘 다 비슷한 게 둘 다 솔직한 스타일 같아, 그죠? 아, 지금까지만 봐도 나는 유나는 굉장히 진중하고 조심성 있고 차분하고 아주 괜찮은 스타일 성격이야. 당당하고. 끝. 오, 끝났어. 다 했어요? 응. 끝? 응. 가자. 저 두 번째 테스트는 뭐야? 여긴 약간의 애니어그램이네. 그런가? 이게 애니어그램인가? 이거 뭐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케이. 내 자신을 약간 조금 중간 체크하는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바라볼 수도 있고 뭔가 결혼을 화두로 이렇게 만남을 시작했다 보니까 연애랑 다르게 이제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성향을 아는 것과 가치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우리 이거는 솔직하게 신중하게 해보자. 알겠어요. 일곱 장을 갖고 가야 되네. 나의 가치관 일곱 가지를 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전혀 상의하지 않고 우리 유나 씨의 가치관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어떤 걸지 유나 씨가 궁금해 나도. 근데 다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맞아요. 어머머머머머. 아. 어머나. 엄청 근데 겁나게 된다. 아, 지금 유나 저 컨닝했어. 뭐 이렇게 컨닝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해. 오빠 다 했어요? 나 다 했어. 어, 진짜? 응. 그래요? 잠깐만요. 확실히 유나 쟤 신중해. 신중하다. 어, 궁금하다. 나도. 저도 다. 끝. 오케이. 너무 궁금하다. 동환 씨. 건강, 사랑, 비움, 결과, 인내, 돈, 감사.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환 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비움에서 벌써 딱 나와. 아, 동환이. 솔직하게 골랐어. 건강에 딱 와닿네요, 건강이. 건강. 건강 전도사니까. 근데 저는 가치관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보다. 많이 맞으면 좀 좋지. 맞아요. 아, 유나 뭘까? 너무 궁금하다. 어, 그럼 궁금하다. 자, 유나 씨의 선택은? 건강, 사랑. 성취, 두 개 맞았네. 목표, 신뢰, 현재, 자유, 야.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자의 가치관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취, 목표는 아직 유나가 도전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준비하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거 외에는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의외로 비슷해. 자유만 약간 비움. 비움 또한 자유의 일종이라고 난 생각해.
다른 듯 같네. 그래. 너무 지금 비슷한데 단지 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사랑이 있다는 게 너무 좋네. 그렇지, 그렇지. 네. 중요하죠. 좋다. 아, 이런 거. 아, 너를 채우는 단어. 이슈가. 됐다. 내가 여긴가 봐요, 오빠. 오빠. 아, 이거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단어를 고르는 거네요. 네, 재밌어. 재밌겠다, 상대방의. 각자 체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성 동아님의 체험 화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야, 나 저 방 못 나온다. 나 들어가면 나는. 와, 너를 채우는 나는. 선택장에 있어가구나. 아, 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아, 못 나, 못 나와. 아이, 그냥. 배달 시켜야 돼, 저기서. 아, 빨리 고르는 거야? 오. 빨리 골라야 돼. 오, 시간이. 아, 이거 스피드 게임이야. 재밌네. 푹푹 찍어, 푹푹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재밌네. 순수해. 향기로운, 부드러운, 소중해. 특별해. 특별해. 소중해. 오! 특별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면서 내 마음 다 들키는 거야. 그냥 이거죠.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연하도 솔직할 거예요. 자, 서연아 선수. 자. 얼굴 천재. 얼굴 천재 눌러줍니다. 아~ 얼굴 천재. 얼굴 천재. 패션이스타 지나갔다. 매력 부자, 그렇지. 야, 체력 부자. 비글미. 야. 강아지상? 곰돌이상? 고양이상. 소중해. 특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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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해. 특별해. 특별해. 해요. 하나뿐인? 하나뿐인. 하나뿐인 눌렀고요. 하나뿐인. 열정적.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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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적인가요, 오빠? 한결 같아. 가정적이고 싶지. 그래, 그렇다고 하자. 너무 좋다. 지적이야, 떨겼어, 지적이야. 얼굴 천재 없어졌어요. 얼굴 천재 떨겼어. 야, 이거 힘들다. 인간이 빠지고. 인간이 빼고. 야, 싸우겠는데, 잠시만 이거. 아니, 빠진 거 보지 마. 아니, 싹 놓쳤네, 지금. 야. 아, 뭐 하는 거예요? 아, 놓친 거지? 아, 다 찍을 걸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거야. 그게 뭐라고 아끼냐. 아. 너무 솔직하다. 난 다 찍어서 웬만하면, 아우, 시간이 없네. 막 이런 거. 현실적. 자연스러워. 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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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칩니다. 어, 이해심 내려왔어, 이해심. 아. 어, 이거 모르겠다. 보수적. 현재지야? 보수적. 현재지야? 보수적. 느긋해. 진지해. 끝나는구나. 끝나는구나. 아, 경기 정도 됩니다. 야, 두 선수 간의 경제. 야, 이게 이렇게 박진감이 없었다고? 너무 재밌다. 야, 너무 재밌다. 뭔데 재밌어, 이거? 야, 뭔데 이렇게 재밌어. 이게 정말 나도 모르게 나를 다 들키네. 그러니까. 그러네. 완전히. 그러네. 이게 시간이 쫓기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다. 근데 유나 씨가 하나뿐이네, 그냥 거침없이. 이때 약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네. 그러니까. 아니, 설레일 것 같아, 되게. 지금 선택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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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하나뿐인. 올리원. 올리원. 아, 그다음에 얼굴 천재. 그러니까 얼굴 천재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윤아 씨가 봐서 얼굴 천재를 느껴지나 저걸 봐. 저걸 왜 이렇게 외노릇이 잘. 그리고 나는 이거 보고 어떤 느낌 받았냐면 약간 좀 깍지가 좀 씌이고 있다. 아, 윤아 씨가 약간 지금 씌이고 있는 보인다. 것 같아. 그러네. 아유, 잘생기긴 했는데. 아, 잘생겼지만. 잘생겼지만 얼굴 천재까지 올라가려면 콩깍지가 좀 씌고 가고 있다. 천재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하나뿐인.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좀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설레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내 마음 들킨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본 느낌. 여러분 느낌? 그 기분은 또 좋잖아. 좋죠. 기분 좋은 느낌이니까. 오, 오. 아,
광장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와. 광장? 어. 그냥 하면 되나 봐, 오빠. 깜짝이야. 뭐야? 응, 뭐야? 질문이 아, 서로의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아~ 심박수를 올려보래. 오. 와! 저 거짓말 탐지기잖아. 우와, 진짜 대박. 뭐?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네. 심박수 올라가. 로또에 당첨되면 나에게 말할 거야? 나 말 안 해. 나 말 할 건데. 그래? 너무해. 그래? 너무해. 얼마래? 나눠줄 거야? 싸우겠다. 어 진짜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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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됐어. 저혈압 왔어. 저혈압 왔어. 실수했거든. 하여튼 빈말은 못하는 애네, 동원이는. 조용히 연락 끊으면 돼. 그걸 뭐 굳이 앞에다 대놓고 안 한다 그래. 아, 실망이래. 그럼 실망이지. 나를 보며 사랑해 또는 좋아해 라고 말해봐. 와. 어떡해! 야, 뭐야, 이거! 야. 진다, 미쳐, 와. 아, 뭐야, 존재. 좋아해. 아, 미쳐, 좋아해. 좋아해. 야, 왜 그래! 보자, 심박수 보자. 야, 이것도 좋다. 보자. 야, 이거 좋다. 좋아해. 좋아해. 오! 오. 야, 이거 속일 수 없다. 야. 대박이다. 와, 심장 건강하네. 운명인가요? 형, 오빠 나 언제부터 좋았어요? 형, 오빠 나 언제부터 좋았어요? 너? 대박. 눈 봐, 야. 똑바로 얘기해라, 손 대고 있다. 심박수 다 들킨다. 아. 심장이 대답한 거죠, 뭐. 심장이. 오늘 체험은 어때? 우리 결과가 기대돼. 불안해? 기대돼. 난 나쁜 결과도 재밌게 받아들일 자신 있어. 둘 다 기대되고 불안해. 오, 너무 설렌다. 저기 저 갖다 놓고 우리가 질문하면 안 돼요? 윤아 씨 모셔야 돼. 비상금 있어 없어? 뭐 이런 걸로 남편한테. 나 물어봐야 될 게 몇 개 있어 우리 신랑한테. 언니, 제일 가요. 마음의 거리. 아. 마음의 거리를 나 이거 측정하는 봤어, 나 이거 봤어. 아 진짜로? 어. 저 끝으로 서 있는 거야. 뭐야? 열 칸의 거리 중에서 얼마만큼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질문으로 찾는다. 이건 시각적으로 너무 와닿겠는데?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저 테스트를 인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멀어질 수도 있겠다. 맞아요. 질문에 따라서 예스면 가고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 한 사람은 많이 가고 한 사람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겠네. 어, 앞으로 안 가네, 둘이? 아직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시기죠. 그치. 아, 다가갑니다. 마음의 거리가. 오, 망설인다. 오, 되게 고민되는 질문들인가 보다. 뭐 못하네. 아, 과연. 아, 사이가 저 문이 열렸을 때.
가슴에 툭 내려앉을 것 같아, 너무 멀면. 맞닿듯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치, 가까워줘야 돼. 자, 과연. 어?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 아, 올라갑니다! 잠깐만, 유나 씨가 더 앞으로 온 것 같은데? 바로 그 앞에, 제발! 어? 멀어? 먼 것 같아. 약간 먼 것 같은데? 어, 먼 것 같은데? 똑같아. 똑같네. 어? 똑같아? 야. 대박. 똑같아. 똑같네. 어머, 웬일이야. 아주 적정한 거리야. 근데 좋다. 기분이 좀 나빴나요? 좀 더 가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어, 아니요. 뭐 비슷할 것 같았어요. 아, 비슷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난 여자 입장에서 동아 씨가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 한 칸만이라도. 네, 한 칸만이라도. 나보다 좀 자존심상. 자, 두 분 반 왔습니다. 어, 진짜. 그래. 서로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걸음 맞춰서. 근데 오늘 되게 봄날의 병아리처럼 하고 왔네. 되게 저기 귀엽다. 귀엽다, 진짜. 아! 문이 무거워서? 네. 감사합니다. 아, 얼굴 천재가 면허도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라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웃기지? 좋을 때다. 진짜. 자, 어디로 갈까요? 저희 X으로 갈 거예요. 네. 어디다? X으로 안 가봤어. 응? 아, 참 오늘은 유나 픽이라 그랬죠? 맞아. 데이트가. 맞다. 유나가 모든 플랜을 짜서 처음 가보는 데만 갔어요. 신기했어요, 되게. 또 확실히 MG라. 네. 유나 씨가 틀리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남자친구 생기면. 그렇지. 어, 저의 취향 저격을. 왜 뭔데? 뭐지? 어디지? 어디 가는 건데? 아니, 어디 가는 거야? 맨날 썩면서요? 아, 알겠다. 정말.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안녕하세요. 7년 맞아. 이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하면서. 야, 임영호 아니야, 임영호? 박보검 아니야? 백스야? 요새 반갑습니다. 신의 손입니다. 아시나요? 멋있다.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유혹의 사나이? 진짜? 유혹의 국어요? 왜 이 남자 아직 혼자지? 매력 터지는 분들만 모아놨네 지금. 길도 너무 예쁘다. 어디 가지? 오빠, 큰일 났어요. 왜? 눈이 안 녹았네요. 아이고. 장갑을 안 가졌어? 장갑? 없는데. 와. 왜? 메모리가 없다. 오빠 그리고 이제 떠나잖아요. 누가? 어딜? 어딜 가? 채널 A